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UBG 주식회사가 주최하고 인터넷 몬스터 에너지 로지텍이 후원하는 APR 스플릿 1 예선전 둘째 날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맡은 박상현이고 돈 말씀에 게임 전문가 지수보이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드렸죠. 조금만 쉬고 온다고요. 어느덧 눈만 잠깐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오전 11시가 됐습니다. 네, 이따 보자라고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드렸고 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오늘 이 현장에서 직접 이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원활하게 선수들이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에 있어서 좀 압박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는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오늘은 대회 클라이언트, 전문 클라이언트를 준비해서 많은 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피드백을 완벽히 맞췄죠. 패드백이요? 피드백이요. 예. 샌드백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선은 저희가 예선전 개요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선 일정은요, 12월 8일.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양일간 경기가 좀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9팀이 결점이 됐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9팀. 이렇게 18개 팀과 중국 2팀이 본선 무대를 장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시리로 참가하는 중국 2팀의 존재가 본선을 노리는 팀들 입장에서는 조금 야속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이겨내야 결국 최고의 자리, 최고의 스쿼드라는 타이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좀 1위부터 3위까지 본선 무대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승리 포인트뿐만 아니라 킬 포인트. 어제 고스트 팀이 보여준 게 그때 당시에 24킬이었나요? 맞습니다. 24킬이었고요. 설상가상으로 2등을 한다 치더라도 통과를 할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하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네. 또 5우조에서 G9팀이 단 5점 차이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킬포인트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네, 어제 올라간 9개 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미자드 선수, 선수들, 거기다 MVP, 테트라로드, 리세와이드, 오스카 드래곤즈, 코임, 거기다 GPL, FOX, G9, 거기다가 고스트. 아, 저 오전 오후조 경기도 맺었지만 마지막에 고스트 선수들 보여준 집중력과 그 폭발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네. 네. 이렇게 9개 팀이 지금 결정이 됐고요. 오늘도 11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오전주와 오후조 경기가 좀 펼쳐질 예정입니다. 먼저 오전주 C그룹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라온 팀들.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레나 RS, 거기다가 치킨마스터, CJ 엔투스가 있어요. CJ 엔투스 그 새롭게 배그 프로팀 창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멤버 명단에 보면은 굉장히 천상의 고수들을 이루어진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임이 이제 두 번째 팀이죠. 네, 맞습니다. 형제 팀이죠. 네, EIP, 에버, 거기다가 이노베이션, 존슨, 맥시멈, 그리고 아파치, 네. MVP 아파치. 지난 어제 경기에서도 MVP가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MVP 대 형제팀이었죠. 네. 네. 그리고 어제와 팀 이름이 비슷한 팀은 형제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팀, 네. 2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노네임, 노브랜드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들단에다가 폭군까지 배율 아이준이 팀도 좀 나왔어요. 네, 노브랜드, NUDS, 팀 쿼드로, 유그룹, 언네임드, 배율 아이준이, 요들단, 폭군 이렇게 총 20팀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개 팀이 오늘 오전주에서 이 각 추천을 좀 펼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가장 먼저 살아남은 팀은 네 팀. 맞습니다. 네 팀은 조기 퇴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여기서 3라운드 경기를 펼쳐가지고 순위권 안에 들고 3위에 랭크가 됐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본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번에 예선에 바로 통과해야지 안 그러면은 와일드카드 매치까지 질질 끌려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네. 지킨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은 여러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저 어제도 이 중계하는 데 있어서 좀 큰 힘이 됐던 네. 몬스터. 예, 몬스터가 좀 있었고요. 네. 예, 거기다가 오늘 경기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서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좀 바라는 거는 경기예요. 맞습니다. 예, 저희 얼굴이 오랫동안 나가는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예, 오로지 경기. 많은 분들이 어제 와일드카드전에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와 정말 재밌었다, 꿀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만 바랍니다. 마지막에, 다른 건 안 바라요. 네, 마지막에 그 경기 내용으로 좋은 경기로서 선수분들과 그런 시청자분들 즐겁게 네. 해주실 수만 있다면 저희 얼굴 그렇죠.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의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의자 바뀌었어요. 예, 허리 보호라인이 있습니다. 있죠. 예. 여러분의 그 관심과 성원이요 이렇게 의자를 바꿨어요. 아. 예, 그 의자에 대한 피드백도 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빠른 경기 진행 그리고 편안한 의자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약속을 지키거든요. 맞습니다. 로지텍 G903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몰라 제가 집에서 뽑아갖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예, 직접 공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는 배터리가 없다는 얘기. 아, 이거 30%. 이 배터리가 없다는 얘기는 예, 불빛으로 네.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네. 게임을 하다 충전은요. 네. 여기 마이크로 5핀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5핀만 핸드폰 충전하는 걸 꽂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무선 패드가 있으면 그 위에 올려 놓기만 하면 돼요. 아, 대박입니다. 예.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돌리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여기는 무게축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돌리는 거 뭐 안에 그러면은 무게축과 심어져 있는 건가요? 예, 그거를 더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와. 내 손에 무게에서 안 맞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손이 약간 조금 큰 편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가볍게 감싸 안으면서 이 그립감이 기가 막혀. 완벽하게 예. 착감 기능. 제가 엄지 손가락의 떨림까지도 이 마우스 옆 라인 보시면 네. 여기 이 완전히 굴곡이 살짝 젖어 있는데 약간 인체공학적이네요. 예, 인체공학적이에요. 네. 그리고 뒤에 이 넣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커터마이징이 좀 가능하고 누른 이 감이요 마우스 감이요 네네. 들려드릴게요. 아 진짜 통통통통 네, 통통통 튀는 느낌에다가 네네. 휠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프리하게 걸지 네네. 않고 돌리는 게 있고 네. 가운데 버튼 한번 눌러드리잖아요. 누른 다음 돌리면요 이렇게 걸려요. 아, 이 그 어떤 그 무게감을 심어줄 수 있는 예, 휠에서 그래서 휠에 네. 있어서 이 전기염까지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제품이 아까 전에 광고 영상으로 나왔던 로지텍 G903입니다. 그리고 이... 네, 이건 제가요 예, 받은 게 아니라 직접 돈 주고 샀어요. 오, 아 이건 그리고 이 아 만지지 마세요. 지금 지문 묻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안내를 좀 해드렸고, 네. 그리고 오늘도 일정이 11시 반에 시작으로 해서 4시 반에 경기가 좀 펼쳐진 예정이지거든. 네. 오늘은 조금 더 오늘도 네. 좀 더 원활하게 네,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어제 저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그룹 C의 좀 대결에서는요, 이 두 팀이 좀 불참을 하면서요, 69명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치킨 마스터 팀과 에버 팀이 또 아쉽게 불참을 했는데, 네. 사실 APL 본선이 그 흔히 오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 건데, 네. 아쉽게도 이렇게 불참자가 발생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좀 노력한 선수들, 이 뭐 두 팀이 좀 그래도 이번에 좀 불참을 하면서 18개 팀이 네. 대결을 펼치게 되고, 네. 이 중에 4개 팀은요 네. 바로 본선 무대로 진행을 하고 뭐 여기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어임 팀에서도 한 명이 불참을 하기 때문에 3쿼드로 진행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어임까지 해서 이제 3명으로서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기회를 좀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 경기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만나보시죠. 네, 경기 시작까지 지금 6초 남았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게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제작 스태프들은 잠도 못 자고 좀 하루 종일 세팅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인근 숙소에 묵으면서 바로 시작을 네. 했다고 합니다. 없어요. 이야, 진짜 다이렉트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갔죠. 네. 자, 비행기 속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뭔가 좀 낙오되는 선수가 좀 안 보여요. 와, 자, 오늘 정말 빠르게 첫 번째 1라운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자, 프리모스크를 지나가는 비행기 방향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오폴 강남 쪽으로 바로 통과가 되는 비행기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노보족이나 밀리터리 베이스로 훅 찔러 들어가서 안정적인 파밍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이후부터 내리면서 안정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어디에 뛰어내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자, 로족을 지나서 지금 좌측으로 강남 쪽으로 비행기 경로 방향이 좀 확인되고 있고 네. 자, 보시면은 위쪽과 아래쪽 다른 팀들의 이동 경로를 보고 난 이후에 맞춰가는 팀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방향이라든지 몇 명이 뛰어내렸다든지 그런 것들을 카운팅을 정확히 한 팀들이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각자 다른 스쿼드 팀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한 구역씩은 깨쳐가는데 학교로 떨어지는 한 팀이 있죠? 네. 네. 제이울 아이준이 팀에 은시, 완자, 네. 하시코, 그렇죠. 하스카 팀 네, BJ들로 좀 구성된 이 선수들 네. 우선은 학교 쪽으로 들어가면서 파밍 포인트를 잡습니다. 완자 선수예요. 네, 학교와 아파트를 두 개 다 동시에 먹는 그 파밍 루트는 고전적인 파밍 루트긴 한데요. 이쪽에 다른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완자 선수 바로 옷만 먹고 바로 도망가는 것은 네. 경찰 쫓기. 그러니까 오른쪽에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빠르게 판단을 하고 도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지금 총을 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펌프 샷건을 좀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노브랜드 팀의 타워 팰리스 선수는 밀타 초입 부근에서 마을 파밍을 하고 있고요. 네. 용비 선수입니다. 용비 선수는 그 존슨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고요. 4.29의 KDA, 승률이 48.1%예요. 그리고 네. 평균 질량이 379에 빛나는 굉장한 준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기장 원이 강남 강북
그쪽으로 좀 잡힌 상황이죠. 가타까지. 자, 1차 자기장이 저렇게 지오고폴 중심 쪽으로 잡히고 그 아래쪽에 산맥 쪽에 잡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파밍을 하고 저쪽 산맥 쪽에 매복을 해서 산기슭을 이동하는 그런 적들을 타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윤우기 선수의 지금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죠. 네, 윤우기 선수. 윤우기 선수는 우기. 네. 예, 우기라고 좀 부르면 되고요. 네. 윤우기 선수는 그 팀 쿼드로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레나 좀 예. 엘카 선수의 지금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아레나 엘카 선수. 네. 이 선수는 조중희 선수고요. 네. 3.06의 KD, 37.7%의 승률, 그리고 282의 평균 질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CJ 엔투스가 이번에 창단을 했었는데 성장 선수가 굉장한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어떤 경기 보여줄 기대가 되고요. 그 뉴에이지 끌고 좀 가는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쪽은 그 아래쪽 그 초밥집 두 채가 있는 포칭키 아래쪽 도로를 쭉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어임의 킹 버포 선수의 지금 모습이고요. 네, 아프리카 TV 고라니 선수가 빠르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들단이거든요. 네. 배윤 아이준이 네. 팀이 지금 학교 쪽으로 들어와서 파밍 포인트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라니 선수는 열심히 뛰고 있네요. 네, 아프리카 TV 고라니 선수는 ELP 팀의 선수입니다. KDA가 5.35입니다. 네. 그리고 승률이 50.8%예요. 두 판을 하면 한 판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평균 딜량이 383입니다. 네.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선수고요. 카메스키 쪽에서 이제 따로 작은 마을 지역을 좀 파밍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워낙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3km 정도면은 버기나 어떤 UAG나 다시아를 이용해서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대략 한 1분에서 1분 30초가 남으면은 바로 곧바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다른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팀들에 의해서 타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저쪽이거든요. 네. 그 MBD 팀 같은 경우에는 밀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는 그냥 한 스쿼드가 독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프리파밍 중이죠. 네, 노브랜드 팀이 자리하고 있는 밀타와 밀타 파워. 이 근방에 차량 젠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형이거든요. 네. NUDS 대휘. 그 이번에 또 팀명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크 도대체. 과거에는 크 도대체. 크 돈대체. 크 3대체 뭐 이런 팀명으로 많이 불렸었는데 NUDS 네. 내 엉덩이 뒤에 오면 살릴 수 있어. 그런 야구거든요. 저게 네. 뭐 하는 거냐면 몰라서 너지. 네. 차량을 타고 저 다시아를 뒤집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면서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시간 낭비라고 판단한 나머지 지금 지민방 선수는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네. 자, 지민방 선수의 MVP 아파치입니다. 네, 지민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듀오 거의 KRJP 서버에서 랭커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블랙워크 대위 댕체 핀유 선수가 팀 이름을 좀 바꿔가면서 네네. 이 출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네. 그 확립하는 그런 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 팀 중에서 3등만 해도 본선 무대 진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 3등을 한다는 그 징크스를 충분히 살려서 3등하면 진출이에요. 네, 3등 안에만 들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담감이 좀 덜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CJ 엔투스의 효일 선수도 그 천상계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인데 이번에 계속 CJ 엔투스라는 프로게임단에 들어가면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킹 비포 선수.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좀 있고요. 네. 어느새 또 3레 효일을 가진 채로 빠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 보세요. 한 1분 가량에 이미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모든 그 아까 그 제가 어제 6시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끝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경기를 다시 복귀해봤어요. 네. 모든 상위권 라운드에 진출했던 팀은 1분 혹은 자기장이 첫 번째 자기장이 좁혀지기 이전에 그 두 번째 자기장이 시작되기 전에 중앙 부근에서 모여서 굉장히 좀 좋은 거점이나 능선을 점령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네. 깎고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싸우는 게 더욱더 낫다는 걸 보여줬었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얻으려면 그만큼 좋은 명당을 빠르게 남들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네. 보여줬죠. 어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선수들이 복귀를 좀 했을 거고 네. 오늘 큰 그림, 이 작전을 짜고 나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냥 바깥쪽입니다. 핏불 선수죠. 네. 지금 여기서 문이 닫혀있는 곳 쪽으로 좀 들어가서 네. 팀원이 있는 가운데 같이 파밍을 하고 있고요. 네, 청민 선수. 네.
오늘 이 경기 내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작전들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리 건너고 있어요. 네, 팀 쿼드로 팀의 청민 선수가 다리를 건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지민방 선수 네. 같은 팀원과 이 작은 집 쪽에서 경계를 좀 하면서 파밍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구고프로 오른쪽에 있는 저 차고 집은 굉장히 주변 시야가 360도 확보하기가 좋아서 방어하기가 좋은 지역이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확인을 했고요. 자, ELP 팀의 프로비티비 선수 굉장히 그 저격과 어떤 리드샷 예측샷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그 자기만 알고 있는 샷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선수고요. 네. 굉장히 좀 독특한 피지컬을 갖고 있어요. ELP에 들어와서 여기서 내린 상황이거든요. 팔각전 뒤쪽 자 돌아 들어오는 거지 확인했어요. 아무래도 이쪽이 또 약간... 하나 차 하나 또 붙입니다. 자, 또 붙여요. 매그근 리드샷 좋은 선수인데 오늘 네.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자 뒤에서 지금 한 발 맞았고 네. 자 여기서 탈환 작전인가요 아니면은 자 우선 돌리고 있습니다. 역시 자 한 명 잡았어요. 네 아까 전에 그 고라니 선수 맥을 끊는 이 자리 그 지오고폴로 들어가는 다리 옆에 있는 이 삼집에서 계속해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온 선수들을 이 단패럭 쪽에서 끌어올리면서 왼쪽 오른쪽 기울이면서 아니 프로비티비 역시 그 어떤 대회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 네. 독특한 피지컬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프로비티비 잠명 지금 반대편 그 위치 보죠. 네. 자 수류탄. 자 수류탄 소리 들었지만 네. 너무 예 바로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태복 선수 지금 요들단의 태복 선수가 자 거기 근처로 지금 붙었거든요. 태복. 거의 죽일 뻔했어요 프로비티비. 네 체력이 거의 지금 바닥이고 스치기만 해도 지금 잘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자 담벼락 뒤쪽 프로비티비. 한 명이 지금 빠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연습 정말 많이 했거든요 프로비티비가. 네. 같은 팀원과 함께 한 1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 대회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ELP 자 집 쪽 그 건너편 쪽 그 서로 들어가는 그 위치를 좀 확인했고요. 네. 자 요들단과 만났는데요 지금 2층에 있어서 함부로 진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추적 무기를 이용해서 동선을 제한한 다음에 네. 바로 곧바로 동시에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요들단의 코리아 선수가 지금 2층 쪽을 좀 잡고 들어오는 네. 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 집을 뚫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창문의 각도를 이용해서 수류탄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냥 함부로 진입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요들단과 함께 좀 ELP가 지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네. 한 명을 먼저 끊어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 하지만 집 안에 있거든요. 이게 좀 까다롭죠? 맞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3인칭을 이용해서 방비를 한다는 건 조금 기다리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류탄을 이용해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들어가서 좀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 야 하는 상황인데 네, 시간 계속 끌리고 있거든요. 네, 어찌되었든 위층으로 통하는 계단과 어떤 통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투척무기 활용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2대4 싸움 좀 해야 되고 방 하나씩 좀 키우고 맞습니다.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발 빼고 오겠다는 계산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싸먹는 플레이 좋습니다. 하지만 네, 중앙이 없는 네, 프로티비는 정리했습니다만 여기서 소타나 선수가 좀 희생양이 됐어요. 맞습니다. 두 명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명의 팀원을 희생하는 모습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네. 장기전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겠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10분 때 초반이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전에, 9명이 정리된 상황이에요. 네, 아까 전에 방금 보신 곳은 강북쪽 오른쪽에 있는 차고집에서 계속해서 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요들단이 지금 정리가 지금 된 상황이고 네. 거기 ELP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네. 스쿼드 하나를 박살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장이 잡힌 곳에 여러 가지 창고들이 6개 뭐 정도 있어요. 그런 쪽에서 박스를 올라가서 그 벌어진 창고 벽 사이로 쏠 수 네. 있는 저격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MBD의 네. 노브랜드의 타오펠리 선수예요. 조금 늦게 들어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많이 늦었거든요. 노브랜드 선수들. 지금 버기 타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기 안쪽으로. 그래서 외곽 쪽에서 한번 깎고 들어가겠다는 심산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가타 위쪽에 네. 또 이제 수비하기 좀 좋은 용이한 네. 연패물과 식생이 많은 그 위치네요. 맞습니다. 제가 저희, 좋아하는 위치. 예, 스쿼드에서 많이 가는 위치지요. 네. 자 그리고 CJ 엔트스의 성장 선수 이 선수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각종 그 스크림이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CJ 엔트스의 스카우트 될 이유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두 번째 자기장이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그 다리 쪽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다리 왼쪽에 주유소 옆에 3층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파트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농성을 해주면서 두 명씩 갈라주면서 방어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시가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선수들. 킹피포 선수님 모습이고 네, 신소닉 선수도 또 어기를 타고 자기장이 산맥 쪽에 잡힐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미리 산맥 쪽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거 봐라 왼쪽으로 잡혔네 바로 내려와서 새로운 거점 포인트를 잡으려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예, 삼창고 쪽으로는 돌아서는 거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공격을 좀 받고 있죠. 네. 아무래도 버기다 보니까 바퀴 하나만 그 터트려져도 특히 뒤쪽 바퀴요. 그렇게 돼도 막 방향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네. 운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 여기는 아레나 팀이죠. 네. 블라스터 X 선수예요. 자, 아레나 팀 같은 경우에는 병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차고집을 먹으면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카구팔과 미니일사를 보유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팀원들이 장거리에 좀 유리한 무기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상과 이제 2층에 열려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엎드린 상황에서 지금 주변을 좀 살펴보고 있죠. 네. 자, 강시즈 선수 카구팔로 프로비 TV를 기절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기절이고 아직까지 확실히 정리까지는 안 됐거든요. 네. 핀유. 자, 이미 그 자기장이 약간 오른 왼쪽 아래에 해안도로 쪽을 잡아 네. 놓고 있죠. 아, 이거 킹시즈. 강시즈 선수가 예, 네, 강시즈. 네, 프로비 TV 헤드샷으로 기절시킨 다음에 마무리를 네. 깔끔하게 해 줍니다. 자, 나 지금 잡아냈고 살아남은 선수는 지금 뉴에이지 타고 지금 지금 빠졌죠? 일단 시가전이 아니라면 카구팔의 8배율 그리고 소음기까지 갖췄다는 거 장거리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 이점을 갖는다는 거죠. 네. 핀유 선수입니다. 이 주변부로 좀 붙는 선수들 지금 차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맞은편 집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 확인을 했어요. 네. 어찌되었건 이 집 쪽을 자리 잡게 되면 오른쪽 능선에서 올라오는 것만 조심하면은 완벽한 그 방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너즈 선수들이 여기서 좀 움직이는 거 좀 확인을 했고. 네. 자, 아직까지 집 안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안가 근처 쪽 맞은편 쪽에. 한 팀이 있죠. 자, 요새 이제 그 잘하는 팀들은 두 명 나눠서 서로가 180도 나머지 양면을 책임져 주는 그런 포지션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MVP 선수들이 그 맞은편에 있어요. MVP 아파치 선수들이. 네. 그리고 포로. 이번에 그 아까 전에 프로비 TV를 잃어버렸지만 이쪽 산 정상을 점령하면서 네. 많은 팀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려고 지금 산 정상으로 이동한 ELP 선수들. 네. ELP가 여기 두 명의 선수들이 위치를 잡고 있는데 얼마 번지 멀지 않은 거리에 한 스쿼드가 좀 있거든요. 네. 아레나인가요? 예. 파시코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배율 아이주니 팀의 파시코 네. 선수가 산기슭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차량이 없다는 게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후카치노 선수. 후카치노 선수는 예. 언네임드에 소속된 선수고요. 네, 이쪽이 근데 오토바이로 지나가기가 꽤나 어려운 지역이라서 좀 어려움을 지금 운전 보세요. 운전 뒤집었어요. 여기가 능선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네. 아, 이거 계속해서 뒤집으려고. 아, 이거 긴장이 있어요. 이게 다 시간 뺏기는 거거든요. 네, 시간 좀 끌리면 그 사이 다른 선수도 좋은 위치를 선점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 장비를 갖추거나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포기하고 가나요? 그렇죠. 이거 돌리는 시간 대비 우리가 얻는 그 이득이 너무나도 적다 피해가 네. 많다라는 계산하에서 그냥 다시야 버려버립니다. 그렇죠. 이 선수들이 어제 그 차량의 중요성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차벽을 세우면서 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준 팀이 여러 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차량이 있다는 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나중에 가상의 벽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쓰는 건데 이런 지금 보세요 계속 아이고 난리 났어요 이거 네. 오토바이가 이제 운전이 불안하긴 하죠. 그리고 또 지금 이동하는 곳들이 굉장히 능선이 많은 곳이라서 동선 설정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운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시즈 선수. 강시즈 선수는 MVP 아파치죠. 그 맞은편에 그 너즈 선수와 지금 대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주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뭐 들어가서 좀 싸움을 걸기보다는 계속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맞은편 그러니까 능선 아래쪽에 또 한 팀이 있어요. 맞습니다. NUDS 너즈 선수들 바로 오른쪽 동산 너머에 2층 집 그리고 창고를 세채 점령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이 있지요. 쿼드로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그쪽에 쿼드로 선수들이 2층 집 그리고 창고를 네. 먹고 골고루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민박 선수도 아까 네. 그 위치를 계속 사수하면서 네. 들어온 선수 차량으로 좀 이동하는 선수들 노리고 있거든요. 싸이 네. 어. 체력을 어느 정도 빼놓은 상황이고요. 그 산 쪽, 되게 능선 쪽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들어간 선수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오, 체력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앞에 가면 또 한 팀이 있기 네. 때문에 여기서 정비를 한번 하고 가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재정비하고 체력 회복하고 다음 싸움을 좀 준비해야죠. 일단은 어떤 4명이 아니라 1명, 2명 혹은 3명이 남았으면은 온전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방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리해서 1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 자, 이렇게 되면은 병원 아래쪽에 있는 소규모 건물들을 자리 잡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아프리카 TV 그 완자 선수가 위치한 저 그 차고집 굉장한 그 효과를 누리거든요. 네. 옥상이 있는 물탱크가 있는 그 3층 옥상집에서 마음대로 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쪽에서 들어와요. 네, 호스피텔 그러니까 병원 쪽에 능선에서 쏘는 것만 아니라면 네. 저쪽에서 신나게 이동하는 적들을 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거든요. 네. 피플 선수 지금 이동하는 선수도 계속 노리고 있는데요. 자, 거리가 상당히 있죠. 네. 저선 빠져나갑니다. 능선 쪽으로. 오. 그리고 슬프 헨타이. 실프 헨타이가 아닙니다. 슬프 헨타이입니다. 네. 선수에게 저희가 직접 물어봐가지고 좀 확인했어요. 네. 슬프라고 불러달라고. 네네. 예, 슬프고요. 그러니까 폭군 팀에 있죠. 네, 특정 선수의 그 팬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지은 건. 실제로 다른 대회에서 그 선수의 옆자리에 앉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슬프를 불러달라고. 네. 저희가 직접 이 제작진이 연락을 통해가지고 확인했거든요. 네, 슬프 헨타이 선수가 있는 폭군 팀에는 또 ATS 케이크 선수라고 굉장히 그 고수 중에 고수로 평가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 그 국회 아이디가 윤 루프거든요. 네. 네. 자, 여기는 좀 헤엄을 쳐서 좀 가고 있어요. 네. RS 선수들입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뭐 다른 자기장 외곽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면서 한 번씩 버티려는 플레이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저렇게 헤엄을 치게 되면 시간에 쫓겨서 다른 팀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거든요. 네. 코어임 선수들의 지금 모습인데 우선은 그 능선 쪽에서 우선 뒤로 차를 좀 몰리고 있어요. 집쪽으로 다시 붙고 있네요. 네. 이쪽도 좋은 자리죠. 네. 그 주변이 완전한 그 감시할 수 있는 360도 감시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접근하는 적들을 그냥 지나가는 적들 마구마구 쏴줄 수 있어요. 썸피플. 네. 같은 그 왼쪽 집 쪽에 CJ 엔투스 선수들이 위치했거든요. 네. 썸피플 선수도 CJ 엔투스 소속이에요. 이쪽은 판잣집이지만 그 주변에 어떤 평평한 지형이라서 여기도 일방적으로 쏠 수 있는 곳이라서 한번 버티기는 유리한 곳입니다. 네. 강 CJ 선수는 MVP 아파치 소속. 보는 자기장 그 안쪽 그 산 그 근처 쪽에서 위치를 잡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 차고집에서 계속해서 재미를 보면서 프로비 TV를 잡아냈지만 이쪽에는 상키스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포지션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네. 네, 크리스로 불러달라고 하네요. 네, 크리스 선수가 CJ 엔투스. 네, 도가 있죠. 네. 자, 코리 아나. 푸카시노 선수 지금 함께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도 위험하거든요, 사실. 능선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속도의 조절에 실패하면은 바로 앞으로 구르면서 저승사자와 면담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심해야죠. 코리안 에임 선수가 있고 자, 거기에 이제 시살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존슨 소속이죠. 네. 시살 구사. 자, 어찌되었건 그 주도권을 뺏겼다. 그러니까 이미 선점을 당했다는 것을 착안을 해서 왼쪽으로 깎아 들어가려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뭐 너무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다 한 다음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코리안 에임 선수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장 바깥 팀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그 선수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확신한 다음에 크게 돌아가고 있는 저기 자기장 보시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아 저쪽에 사람이 네. 있을 것이라 지금 막고 있잖아요. 성장 선수가 쏘고 있잖아요. 네, 크게 돌아가는 겁니다. 안 죽기만 하면 돼요. 자, 또 이렇게 그 오토바이가 이제 뒤집혔는데 괜찮습니다. 네. 죽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산 정상 쪽 그 위치에 보록 선수가 지금 위치를 잡아놓고 있고 들어온 선수들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 선수. 자, 썸피플 M16으로 브로맨스 기절했고요. 크리스티스 네. 크리스 선수 AKM으로 그 이동하는 브로맨스 선수를 잡아내서 저기가 어림짐작으로 200m, 300m 이상의 거리인데 네. 저걸 잡아냅니다. 언네임드 선수 팀의 팀원 하나가 지금 잡힌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자기장이 좀 바뀌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기장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미 좀 중앙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스카 선수입니다. 배율 네. 아이준이 팀. 지금 완자 선수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차고집이 지금 또다시 좋은 자리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RS 선수들은 자기장 바깥에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와. 쏘고 있죠. 자, 수영에서 좀 왔거든요. 네. 체력 좀 깎인 상황에서 자기장 안쪽 자 집으로 자 일단 진입을 합니다. 진입 성공이에요. 중간 잘리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한 번이라도 살아남으면 되는데 일단 네. 살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근처 쪽에서 상륙 작전이 펼친 장면이 있었고요. 네, 죽지만 않으면 돼요. 일단은 저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뭐 연막탄을 던지고 나서 같이 극복하려는 그런 의도를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기절한 채 지금 들어가서 여기서 네. 살리고 있죠. 자 2층 쪽을 경계하면서요. 시사이 선수입니다. 산 쪽을 잡고 있습니다. 가타그 위쪽에. 네, 수프 지역 쪽 돌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을 좀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존슨 팀의 선수입니다. 네. 오우. 오우, 슬프 엔타이 선수. 네. 과감하게. 슬프. 네. 네. 슬프 엔타이. 그래서 타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병원 쪽에 아래쪽에 있는 능선을 잡으면은 굉장히 그 좀 유리한 싸움을 한번 유도해 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자기장 이제. 병원 아래쪽으로 잡히게 되면은 그 능선 아래쪽에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맥시멈 팀 거기에 좀 에이스입니다. 네. RS 팀들도 지금 안쪽까지 좀 들어와서 위치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기장이 좀 바뀌었죠? 조금 늦은 감이 있죠. 4초 남았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동했던 그 슬프 선수가 저 뒤에 쫓아오는 RS 선수들을 잘라내 주기만 한다면 이거 킬 포인트 얻어낼 수 있는 확률이죠. 오! 자, 지금 여기 RS 선수들이 소리를 냈기 때문에 슬프 엔타이 선수 미리 그 병원에 자리를 잡고 있던 선수들이 여기를 본다면 자기장 네? 잠궈주면서 킬 포인트 얻어갈 수 있어요. 뒤쪽을 봐야 돼요. 네, 뒤에서 좀 총소리가 좀 들렸거든요. 자, 그리고 CJ 선수들과 FOE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먼저 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크리스 지금 썬피플 선수의 위치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왼쪽으로 돌아가려는 우회 움직임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 포착했고요. 자, 굉장히 포지션 변화가 다변합니다. 실제 엔투샷 뚫어내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겠고 이건 또 언덕 위쪽에 선수가 있다는 건 좀 파악했죠? 네. 배우 아이준이 은시. 아, 은시 선수도 굉장한 선수 아웠습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오, 야, 은시 선수 멸망전 네. 당시 3위를 차지했던 네. 팀의 리더였거든요. 잡아내고 그 사이에 지금 너즈의 핀유 선수가 정리가 됐어요. 네. 한 명이 좀 잘린 상황입니다. 네, FOE 계속해서 CJ 선수들과 대치 중이고요. 자, 그러면은 너즈 선수들이 한 명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쪽을 먼저 정리하게 된다면 네. 굉장히 우승 확률 높아집니다. 저 송전탑, 저 송전탑이 약간 벽처럼 활용해주면서 그 능선을 잘 활용해주면은 방어가 네. 정말 용이한 지역이거든요. CJ가 이제 포위를 뚫어내기 위해서 위쪽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고지전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CJ 선수들은 바로 교전하지 않고 한번 버티면서 네. 조금 뒤에 한번더 자기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급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청민 선수는 집에서 좀 오는 선수들만 좀 노리고 있거든요. 자, 대치만 해줘도 됩니다. 카구팔. 네, 카구팔. 그래서 한 명씩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인데 대위 선수가 지금 기절됐죠? 네, MBD, 노브랜드 선수들의 예, 위치가 그 너드 선수들을 잘 잘라줄 수 있는 측면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대위 선수가 지금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핀유와 대위가 정리. 자, FOE와 CJ는 알고 있어. 서로가 대치를 했을 때 어떤 팀원들이 잘리게 됐을 때 서로가 손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섣불리 움직이질 못하죠, 그러니까. 네. 와, 진짜 이 빠포 선수가 지금 원거리에서 지금 저격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거기에 예, 너즈가 좀 희생양이 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팀 쿼드로가 잡고 있는 두 채 집에서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MBD와 노브랜드와 싸울 테고요. 그 이후에 바로 CJ와 그 대치하고 있던 팀이 언제 뒤를 돌아보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자, RS 슬프. 선수들. 뭐 RS 선수들이 좀 이쪽 지금 둘러싸였거든요. 네. 예, 슬프 선수가 지금 여기서 노리는 장면 좀 포착이 됐고요. 코임 팀.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채로 버기 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팀 쿼드로 드디어 이동합니다. 여기서 나가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나갈 때 노브랜드 선수들이 바로바로 잘라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FOE 선수들이 저쪽을 바라봤을 때 잘라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측면, FOE 선수들의 측면으로 지금 올라가는 팀이 있습니다. 코리아나 에임 선수들이 네.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양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언더 위에 거제 고지를 잡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뒤에 보시면은 CJN2 선수들이 기회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밀고 들어와요. 지금 CJN2 선수들 굉장히 현명합니다. 네. 이쪽 고지가 약간 양각 삼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차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자 주변 매 총소리까지 자 43명 남아있고요. 자 팀 쿼드로와 대치 중인 네. 자 코리안 에임이 그렇죠. 코리안 에임이 올라가면서 FOE가 당연하게 양각이 되고 맙니다. 네. 자, 두 팀과의 그 대치를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렇죠. FOE. 예, FOE 선수들 자 돌아가면서 좀 기회를 자 돌아가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FOE. 와하. 잠깐 기절해 좀 잡아주고요. 자. 24명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자, 이제 CJN2스 선수들이 왼쪽으로 깎아 올라가면서 이 코리안 에임 선수의 팀을 정리하면 이거 우승각 나오거든요. 네. 자, 코리안 에임, 그러니까 언네임드 이 선수들. 자, 여기는 배우 아이준이 팀은 그 밀밭 쪽에서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좌측으로 원이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CJ 선수들을 지금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는 배우 라이준이 팀의 그 존재가 굉장히 거슬릴 겁니다. CJ 선수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그 견제하고 있는 쪽에다가 연막탄을 던지고 왼쪽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면 이거 우승각 나오거든요. 네. 자, 크레이트 선수. 지금 밀밭, 그 밀집 그 뒤쪽에서 위치를 잡고 있는데요. 자신의 그 위치는 걸린 상황이고요. 자, 올라갑니다. CJ 선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탈환 작전. 그렇죠. 한 명. 자 그래도 스텝 밟아주면서 자 효율 자 조금이라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속도를 내야 돼요. 예. 오른쪽에서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이걸 빨리 극복해야 여기 능선 먹으면서 좀 더 우승으로 가까이 가는 그 네. 발판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우승하기 위해서는 와 오히려 와 오히려 효율 그렇죠. 자 끊어내고 뒤로 돌아온 선수까지 발견 배율 아이준이가 왼쪽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걸 잘라주면서 네. 한 번 더 CJ 선수들 힘을 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명 기전에서 성장 선수님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기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기 지역 밖쪽에 있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자, 어쨌든 MBD 노브랜드 선수들이 왼쪽에서 진입하고 있는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잡아주고 있어요. 자, 나 지금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했고. 네. 자, 이렇게 되면 기절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렇죠. 예. 자, 아래쪽에서는 정리하면 추가 킬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쪽에 그리고 다시 자기장이 잡혔는데 지금 노브랜드 선수들 굉장히 그 유리한 위치를 확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차량이 있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배우 라이준이 팀이 지금 두 명 완전한 하스카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야, 하스카 선수 좋은데요. 예. 오른쪽 그 능선의 내리막길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타격해주고 있어요. 네. 자, 포크네 지금 오퍼레이션 선수 지금 혼자 남아있는 상황. 여기는 지금 두 명을 잃었거든요. 네. 배울팀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서 순위 방어를 한다는 그런 접근을 해야지 1등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오히려 게임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리안 에임과 사이 선수가 지금 남아서 지금 활약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 아까 전까지 보여줬거든요. 어찌되었건 이 흰색 자기장 화이트 존으로 들어갈 때 양각 삼각을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장을 맞더라도 모든 선수들을 오른쪽에 잘라주면서 깨끗하게 네, 해주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남은 선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MBD의 빠포 선수가 지금 있고요. 네. 자 MBD가 지금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빠포와 예 터펠스 두 명 남았어요. 자 빠포 그리고 코리안 에임과 네. 싸이고요. 자 빠포 선수가 위치한 여기 그리고 타워 팰리스 선수가 빠뽀 선수의 오른쪽 뒤에 있으면서 네. 그 우회할 수 있는 각도를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저것도 호재로 작용합니다. 언네임드가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남아있고 둘둘 오퍼레이션 선수는 지금 혼자 남아있어요. 포크네 네, 이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언제 들어갈지 지켜보는 거죠. 교전이 네. 일어났을 때 지금 들어가는 거죠. 자, 총소리 들리죠? 네. 자, 일부러 안 쏜 겁니다. 아까 전에 네, 안 쏘고 뒤를 잡겠다는 생각이 뒤를 잡는 겁니다. 예, 이 마음발을 통해서 자 교전했을 때 하스카가 지금 하스카가 방심할 때 그때 그때입니다. 이걸로 오퍼레이션 똑똑합니다. 네, 총소리 들리고 우선은 보내준 이후에 뒤를 노렸어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준다며요. 그렇죠. 폭군 선수의 에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퍼레이션 선수 네 다섯 명 생존 오퍼레이션 자 기다리고 교전 빠뽀 자 빠뽀 8배류 이후를 이용해서 카구팔로 한 방에 기절시킬 수 있는 각을 노려야 돼요. 네 여기 봤죠? 봤죠? 자 한 기절 자 아레나 M16에다가 바로 그 어떤 카구팔 빗나감을 대비해서 바로 네. 잡아주는 자 오퍼레이션 선 이 선수가 지금 혼자서 폭군에 뒤를 노리면서 지금 이 생존한 거 보세요. 생존력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퍼레이션 선수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명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한 스쿼드 혹은 두 스쿼드일 네. 가능성을 생각해서 같은 편인 위치를 파악해서 수류탄을 던져서 제압을 하면서 총으로 좀 더 킬 포인트 올라가면서 예. 탱킹 방어해야겠죠. 각각 있거든요. 지금 MBD에다가 아레나가 있어요. 네. MBD 아레나에 폭군
스쿼드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엔비디가 두 명의 선수가 남아 있거든요. 자, 체리 아레나 선수의 체리 선수는 생각보다 그 예. 자기장이 굉장히 멀어요. 2대1대1. 네, 이동하다가 잘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 앞에 또다시 오퍼레이션 선수가 누워 있기 때문에 네. 자, 어찌 되었건 오퍼레이션 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각도가 한 번쯤 남아 있습니다. 투척무기 네. 잘 활용하면 여기에서 네. 위에서 던지면 안 보이거든요. 2대1대1이에요. 2대1대1. 자, 네 명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소리마저 들릴까봐 천천히 저 기어가는 거 보세요. 네. 자, 여기서 오퍼레이션. 자, 기어가면서 한 번의 기회. 지금 두 명이기 때문에 좀 위치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해보면 싸우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체리 선수가 올라갔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오퍼레이션 선수가 아레나. 있고요. 이걸! 아레나! 아! 자, 오퍼레이션 자, 선수 정리. 소리 들었으니까 바로 각도 돌려주는 거 보세요. 엔비디! 엔비디! 아! 노브랜드 1대! 자, 거기다가 아레나가 지금 체리 선수가 오퍼레이션 선수 지금 잡아내면서 2위. 그리고 북군 선수는 오퍼레이션 선수에게 활약에 힘입어서 3등. 거기다가 예, 배율팀이 4등. 그리고 5등, 6등. 푸카치노 선수가 있는 쪽.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경기에서 지금 언네임드까지 활약을 해주면서 1위부터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 MBD 선수들 좋았는데요. 네. 그 자기장이 들어가는 건 약간 늦었지만 사람이 없는 곳 아래쪽 6시 방향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외곽 쪽을 점령하면서 차근차근 네. 요충지를 점령해 갔던 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고요. 마지막 자기장 운도 좋았지만 그 MBD와 그 MBD 빠뽀 선수와 타워 팰리스 개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한 판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에서 지금 보여준 집중력이 좀 상당히 좀 대단했고 MBD 네. 선수들이 이 두 명이 끝까지 남으면서 그 수적 유리함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팀 쿼드로 선수들이 들어올 때가 가장 위협적인 타이밍이었는데요. 빠뽀 선수와 그 타페 선수가 뒤쪽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분배를 주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쏴줬던 게 아무래도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등부터 지금 5등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 네. 우선은 이 오늘 대결에서 MBD 선수의 위치 선정 능력이 상당히 좀 뛰어났고 네. 그리고 이 선수들 킬만 합쳐봤을 때 10킬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맞습니다. 1등에서 10킬까지 달성했으니까 600점이라는 가공할 점수를 획득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 2라운드, 3라운드에서 1등을 못하더라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MBD와 아레나고 북군팀은 이제 어느 정도 순위 방어만 좀 이어나간다면 네네. 충분히 본선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라운드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